간지. 간지 없으면 죽어서. 그래서 그게 제일 저와 딱 맞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경민주입니다. 사실 제 패션은 저의 타투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음악적인 것도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원래 되게 감추고 긴팔 긴바지를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20살 되고 나서 타투를 하나 딱 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갈수록 이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살을 빼야겠다는 마음에 살을 뺐다가 또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 뭐 힙합 R&B나 그런 가수들 라이브 같은 거 보면 엄청 파격적이게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게 좋은 거예요. 타투도 보여줄 수 있고 엄청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한두 개씩 입어보다가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좀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요. 뭔가 한 장르를 잘한다. 아니면 이 사람은 이게 제일 잘 어울린다. 라기보다는 좀, 이것도 잘 어울리는데? 이런 것도 잘 어울리네? 이런 느낌? 약간 좀 다양한 거를 제 스타일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실 제가 입시를 하게 되면서 음악을 처음 시작한 케이스여서 막상 한 4년을 입시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약간 무조건 입시, 대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좀 약간 틀에 갇혀서 음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 기간 동안 음악을 좀 되게 유야무야 약간 거의 흘려보내듯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약간 장르 구분 없이 좀 다양한 것들 많이 접하면서 제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요? 원래 재미없었어요, 사실. 조금, 어쨌든 지금 저도 계속 입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때 되면은 여러 가지 레퍼토리들을 준비하랴 이런 것 때문에 좀 재미가 없어서 좀 쉬려고 해서 쉬었었는데, 쉬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약간 저를 빡세게 굴리면서 하니까 음악이 점점 재밌어지고 있어요. 사실, 가수라고 단정짓기 이전에 좀 저는 제가 좀 행복하고 즐겁게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유명해지는 것도 좋고 너무 하고 싶지만 제가 음악을 하면서 너무 고난을 많이 겪어서 좀 이런 생각들도 많았고 해서 그냥 제 자체가 행복하게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좀 워낙 다양한 부분에서 조금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긴 한데 그 세이라는 가수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기는 했어요. 세이님 그 유튜브에 세이를 치면 인터뷰들이 좀 여러 개 떠요. 그거를 보면서 조금 영향도 많이 받고 조금 아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싶었는데 그 올드스쿨에 대한 견해가 조금 다르시거든요.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그 세이님 인터뷰 중에 올드스쿨과 그 트렌디함의 사이를 잇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좀 많은 공통점을 느꼈던 게 저는 사실 옛날 장르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많이 불러보고 좋다고 해주시고 근데 저는 또 반대로 트렌디함을 너무 하고 싶고 너무 공부하고 싶고 제 자체도 좀 트렌디하게 보이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에 너무 상반된 느낌이라서 두개다그 사이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음악을 하면서도. 근데 그 중간다리라는 그 키워드를 하나 보고 조금 머리를 한대 맞은 듯이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어쩌면 나도 옛날 거, 요즘 거 같이 하고 싶고 잘 어우러지게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거를 통해서 조금 그래도 공통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갑자기 부끄러워요. 세희님, 제가 노래를 정말 들을 때마다 감명 깊게 듣고 있는데, 보이스도 너무 좋으시고, 그 음악에 대한 견해도 너무 깊으시고, 항상 저의 스타처럼 생각하는데, 작업 한번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저 정말 피와 땀을 갈아서 할수 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작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실 제 우상은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 누구냐면은 가수 이효리님인데, 사실 제가 가수가 되고 싶다,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건 8살 때부터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 방송 댄스 배웠는데, 이제 춤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TV 같은 걸 되게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이효리님이 유고걸이라는 무대를 했었어요. 그 방송에서, 음악 방송에서. 근데 막 무대 세팅도 엄청 많고 하는데 막 춤도 추고 노래하는데 엄청 반짝반짝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TV로 보는데도 그 사람 자체가 엄청 되게 커 보이고 그 무대에서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때 이후로 약간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항상 스타일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영향력이 되게 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음악적인 거를 떠나서 그냥 이효리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무대 서는 걸 되게 힘들어했어요. 남들 앞에서 불러야 되는데 뭐아 실수하면 어떡하지? 아, 나좀안 멋있게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게 먼저 있어서 그 무대 올라가기 전에 도망친 적도 있고 한번 있었는데 좀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못 보여줬다는 거에 대한. 그래서 무대를 한번 참고 서보자. 물론 서야 되지만 제 스스로 약간 조금 극복해보자 하고 무대에 한번 서서 노래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했던 것들 생각 안 나고 좀 즐기게 되면서 무대에서 공연했던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 약간 끼를 잘 부린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노래를 하면서, 물론 준비한 노래 중에 제일 저한테 익숙해져야지 나오는 거긴 하지만, 좀 남들보다 끼를 잘 부린다 생각해요. 그런 게 제일 제 무기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거 잘해요. 사실 제가 좀 음악하면서 저처럼 엄청 약간 자신한테 채찍질하면서 연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엄청 힘들게 음악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큰 꿈만 가지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막 옆에서 오는 작은 행복도 약간 못 느끼고 그것만 무슨 경주마처럼 보다가 조금 많이 힘들고 지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작은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들 좀다 챙겼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내려놓고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앨범 내는 거, 데뷔하는 거. 그게 제일 가까운 꿈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항상 그거를 생각하긴 하는데 그때마다 조금 달라지긴 하거든요. 근데 점으로 찍고 싶어요. 그냥. 그냥 도트. 타이틀은 제 활동명? 제가 누군지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음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활동명 아니면 제 본명을 쓰지 않을까. 앨범에. 너무 이것도 맨날 생각이 바뀌긴 하는데요. 저한테 약간 없어서는 안 되는 영혼이 될 수도 있고요. 공기가 될 수도 있고 지구가 될 수도 있죠. 제가 있는 곳이니까. 뭐 저의 이 인터뷰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뭐 독특하네, 아니면, 나랑 비슷하네. 그냥 이렇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내적 친밀감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 같이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아!